사주는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. 이 사주는 좋은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머리만 믿어요. 이런 분들은 습관과 버릇이 무엇을 갖고 있냐?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야 큰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, 용인 준전마마입니다. 마원님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마원님, 무속인이랑 상담을 했는데요, 사주는 진짜 좋대요.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 좀. 사주는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청소년 우리 친구들도 특징이 있어요. 이 사주는 좋은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머리만 믿어요. 아마 이 얘기가 어머니들은 이해할 거예요. 맞아요, 저희 아들이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. 그런데요 공부를 안 해요. 머리만 믿고. 자 여러분, 이런 아이들이 성공을 못하고 그냥 커버리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되냐면요, 부모에게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. 동기간 부모 의지만 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, 여러분. 그러면 여러분 공을 드리잖아요. 거의 다 공을 드려요. 자, 거의 다 요즘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은단 말이에요. 태어난 시도 받아서, 자, 사주도 좋아, 이름도 좋아. 100점입니다. 공을 들여서 났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나 이 아이의 성공은 머리만 믿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. 머리만 믿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출세를 못하고 사회에 딱 나와버리는,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만 해버려요. 그리고 버릇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습관과 버릇이 무엇을 갖고 있냐? 게을러요. 그리고 해결을 못하는 버릇이 질질 끄는 버릇이 있어요. 지금 할 일을 지금 안 해요. 옛날엔 저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. 오늘 할 일은 오늘 합시다 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요.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머니들이 무속 선생님이나 철학 선생님들한테 사주의 시간과 태어난 시기와 모든 사주팔자의 기운을 받은 상태에서 이름까지 장명소에서 정확히 해서 100점짜리 사주가 됐는데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습관, 인내심 이걸로 성공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, 여러분. 어머니들이 투자해 주셔야 돼요. 기도의 투자는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, 여러분. 아이를 믿고 머리를 믿고 사주를 믿어버리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. 사주와 머리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니 끝까지 공을 들이는 투자는 해주셔야 됩니다.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돼요.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 시간. 엄마들의 공입니다. 부모의 공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아이가 끝까지 성공하는 걸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지켜주셔야 돼요. 같이 인내심. 아이와 부모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. 부모도 이 아이를 성공하는 기도에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인내심, 여러 가지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버릇, 습관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야 큰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여러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